저도 사실 궁금한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 이제 설명이 사실 있어요. 우주에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에너지 흔들림에 의해서 뭔가 유연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설명이 사실 가능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선호하는 것은 뭔가 우주라는 것은 계속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있을 것 같은 그런 무한한 존재? 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주가 뭐 존재했다가 다시 추출했다가 또 생겨났다가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우주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닌가, 예, 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나 우주란 도대체 이게 우연히 생겼는지 필연인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과학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 우주는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물리적,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릅니다가 저한테는 정답인 것 같아요. 물론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 모르겠다 정답입니다. 상상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연히 생긴 것 같아요. 천문학자로서 우주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양자역학적인 확률적인 사건으로 우주가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답이란이 아니고 학자로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저도 이론하는 사람으로서 우주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양자역학적인 확률적인 사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이외에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과학이 되려면 그 어떤 식으로든 검증 가능해야 하는데 우주의 기원은 우리가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한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신학이거나 철학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과학자한테 우주의 기원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오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학자로서의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중우주를 선호하는 다중우주 가설을 선호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그냥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우주는 그중에 하나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굉장히 게으른 가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한히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러면은 쉽게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게으른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중우주라는 게 단순히 뭐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물리 법칙이 한편으로는 예측하는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이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다중우주 가설을 어느 정도 선호하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뭐 지구가 우주의 유일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평을 넓힐수록 우리가 굉장히 평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우주라는 것조차도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인식의 지평의 역사로 우리가 또 반추해 봤을 때 자연스러운 또 결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강입자 충돌기 같은 데서 벌어지는 그 실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물질이 생기는 그 미니 빅뱅의 순간도 만들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의 실험 장치도 놀랍고 그 도전도 너무 놀라워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계속 쪼개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가 저는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천문학자로서 우주의 시작은 잘 모르지만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최대한 다양한 그 관측 정보를 수집해서 그 퍼즐을 조금씩 맞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가 존재한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빅뱅,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우주 기원론이거든요. 저도 뭐 저는 관측 우주론을 공부를 했지만 우주 기원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주 기원론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만들어 놓은 모형들이 제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뭐 예를 들면 그 양자역학적인 우주 기원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우주가 무로부터 그 총 에너지가 0인 상태 무로부터 이제 어떤 메커니즘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그 정도가 제가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은 지금까지는 우주의 최초의 기원을 공부하는 학문이었다기보다는 일단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래 왔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관측 가능해서 거의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상이라고,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주가 탄생한 그 시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를 연구하는 것은 드물었죠. 그런 연구는 주로 원초적인 연구를 하는 이제 수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물리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의 그런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데, 제가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자한테 우주의 시작이 왜 있었을까라고 질문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렇게나 답을 하자면, 자연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주가 거의, 그게 정말로 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던 거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한대 에너지를 가졌는지 이런 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고, 어쨌든 지금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작은 우주부터 출발한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럼 왜 우주가 거기서 출발하게 됐을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천문학은 사실은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는 신이 관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천문학자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답으로서 지금 적합하지는 않는데요. 어쩌면 우주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 시점을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지 않을까? 모르죠. 그걸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천문학자는 증거로만 말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서 우리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천문학자들은 관측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천문학자들은 증거로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먼 우주를 연구하면 뭐 여러 강의에서 아마 이미 소개가 됐을 거예요. 룩백타임에 의해서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우주를 보니까 지금과 다른 거예요. 그럼 분명 우주가 진화해왔고 변화해왔다. 이건 아주 중요한 관측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약간만 외삽을 하면 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있었을 것 같은 소위 빅뱅의 순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우리가 축적한 증거는. 그러나 아직 그 순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죠. 우주 배경 복사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으로 얻을 수 있는 증거로는 빅뱅 비스무리한 일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증거로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다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우주가 존재해서 천문학자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우주 존재의 결과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가 애초에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냐는 질문은 사실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그 기원을 설명하려는 물리 법칙이 어떻게 기원을 했느냐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학 연구 주제가 아닌 것이 되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확률적으로 생길 것은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데, 왜 우리가 이런 우주에 사는지 사실은 알기가 힘들죠. 있었으니까 그냥 생긴가 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이론은 없고요. 보통 과학계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은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빅뱅 이론이죠. 그리고 그 빅뱅 이론이 시작할 당시에는 양자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 우주에 대한 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양자 중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 우주의 거의 시작부터 먼 미래까지
지금 우리 세대 물리학자들은 드디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가 어떻게 정말 시작했냐 문제는 여전히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우주론의 발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빅뱅이 예전에 생각했던 우주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급팽창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급팽창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우주의 소위 초기 조건이라고 부른 것들이 전부 다 리셋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어쩌면 우리한테 덜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히려 급팽창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뜨거운 빅뱅이라고 불렀던 게 과연 무엇이었나 그 정체를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몰라요. 결국은 정말 최초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죠. 그거를 혹시 알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최종 궁극의 이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실마리나 해답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죠.